해례를 찾으러 가는 저 멀리서 내 차 주변에서 난리가 난 소리가 막 들려. 그럼 막 갔더니 잼민이들이 내 차를 둘러싸고 차 본넷 밟고 점프 뛰고 막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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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오늘 그거 봤어 얘들아? 오늘 쇼츠? 잼민 페라리썰. 그때 저 잼민이 페라리 태우고 막 즐거웠잖아. 너희들이 맨날 나한테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뭐 페라리를 타면은 너무 비싸지 않냐, 너무 사치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인데, 페라리는 사실 돈의 그 사치를 떠나서 그 값어치가 정말 대단한 게, 이게 인생이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재밌어져. 특히 제일 뽕이 찰 때가 언제냐, 페라리로 교복 친구들 앞을 지나갈 때 교복 친구들의 리액션이 개쩔어. 약간 변성기 안 온 애매한 목소리. 아유 페라리 멋있어요! 나는 학교 앞에 시속 30km 그 제한 카메라가 없어도 학교 앞을 지날 때는 안전운전 천천히 운전합니다. 아 원장님 정말 안전운전하는 매너 있는 드라이버시네요. 그게 아니고 천천히 가야 애들의 환호 소리를 오래 들어요. 빨리 지나가잖아? 그럼 와 페라리! 근데 천천히 와 페라리 멋있어요! 간지나요? 저 얼굴에 페라리까지? 이런 얘기가 나와. 뚜껑 따고 가나요? 만약에 내가 그 학교를 지나가는데 뚜껑이 닫혀있다, 그럼 골목에서 일단 뚜껑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요. 이 페라리를 타면 또 어떤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냐. 최근에도 있었던 일이긴 한데, 우리 아파트에는요 원정대가 있어요. 페라리 원정대라고 10살도 안 된 남자 잼민이들이, 어느 날 내가 어디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이제 페라리를 찾으러 가는 저 멀리서 내 차 주변에서 난리가 난 소리가 막 들려. 그리고 막 갔더니 잼민이들이 내 차를 둘러싸고 앞에 자전거를 두고 사진 찍고 야 이 페라리 찍어줘 쪽 막 얘기를 하고 있어. 머릿속에 있잖아, 애들이 씨발 막 차 본넷 밟고 점프 뛰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. 삐빅 삐빅. 그러니까 애들 허악 막 놀라, 막 애들이 막 진짜 머릿속에 백덤블링 몇 번 했어. 근데 얘들이 한 가지 다행인 거는요, 이제 잼민이들도 이제 그 급이 나뉘거든. 근데 이제 젠틀 잼민이라고 어느 정도 지식이 생긴 애들은 이 차가 비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멋있게 보고 있는 거야. 그 일단 내가 합격한 거 내가 삐벽했어. 이거 아저씨 차예요? 이렇게 했으면은 비켜 하고 바로 가려고 했어. 이거 형 차예요? 형 차예요? 이 녀석 젠틀 잼민이네? 타볼래? 그래서 내가 이제 딱 태워주니까 지들끼리 막 신났어. 엑셀 밟으면은? 지금은 뭐 소리만 날걸? 아예 눈이 이렇게 반달로 행복해진 거 봤어? 아무튼 이렇게 내가 차를 한번 이렇게 보여줬어. 막 애들이 차를 사진도 찍을 줄 알아. 이렇게 페라리 여기 마크 있는 거 이렇게 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.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이제 애들한테 이제 형 갈게 자전거 좀 비켜줘. 네, 알겠어요. 그래서 딱 갔더니 와 멋있어요 이 박수의 갈채를 받으면서 그 자리를 떠났어. 너무 재밌는 거야. 페라리를 타니까 애들한테 그냥 날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그냥 멋있는 사람 저기가 된 거야.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최근에 스카이다이빙 하러 갔잖니. 근데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이제 가고 있었는데 내 차 앞에 낯익은 소리가 들려. 또 앞에 자전거를 막아놓고 애들 둘이 다 이러고 있는 거야. 막 젠틀 잼민이들이야. 그때 봤던 걔들 또 만난 거야. 당황해가지고 아 근데 너희 여기 아파트 애들이니? 네. 아니요. 그럼 어디? 저기 다른 아파트예요. 그럼 여긴 왜 온 거야? 페라리를 보러 왔습니다. 아니 오늘 이렇게 또 우연히 마주쳐. 그럼 평소에도 많이 왔었니? 네 페라리를 보러 친구들과 종종 옵니다. 페라리 원정대? 더 웃긴 거는 이제 정체를 모르던 그걸 안 거야. 와나나님이시죠?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. 그래 반갑다 잼민아. 뭐 오늘도 한번 시동 걸어볼래? 아 좋아요. 막 날아가기 쉽게 막. 그래서 이제 태워줬던 게 이제 2차. 후레쉬. 개쩌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그 원정대가 두 명이 왔는데 한 명이 친구 한 명한테 야 너도 한번 시동 걸어봐. 나 못 걸겠는데. 아니 걸어봐. 일단은 스타트 버튼 먼저 눌러서 5초 동안 전기 계기판에 불에 들어오게 해야 해. 그 다음에 엔단에 있던 거를 뭐 해가지고 저기 한 다음에 갑자기 설명을 하는 거야. 친구 한 명이 못 하는 거야 무서워서. 그랬더니 타보라고 하면서 브레이크 밟고 엔진 스타트 같은 거 시끄러워. 시끄럽지 조금. 꾹 밟고 귀를 막아. 브레이크 꼭 밟고. 나는 게 나아. 이렇게 차고. 이제 답답한 거야. 원정대 대장이야 내가 보니까 얘가. 브레이크 누르고 엔진 스타트 누르면 된다니까. 존나 애가 쪼만해가지고 발도 안 닿아 기대면은. 시동 걸어놓고. 점검하고. 계기판 점검하고 프로야 벌써.
봐! 자연스러워! 그래서 이제 그 원정 대장 잼민이가 다시 설명해줘. 이거 엔젤 스타트 한번 눌러봐. 기다려. 5초만 기다려. 다시 눌러. 방금 난 처음에 이 오줌 싸내서 명장면 다시 리피트 해볼게요. 무서워. 내려야 돼.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막 찍는 거야, 얘가. 근데 좀 이상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. 저때 이제 민수가 야, 왜 안 와? 하면서 왔어. 근데 얘들은 있는 거야. 근데 뭔가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. 나 안다며 나랑은 사지 않지 못했어. 들었어, 얘들아? 아니, 씨바! 나랑은 사진 단 한 장도 안 찍어! 동영상에 차 영상은 그렇게 저기 하는데 내 얼굴은 하나도 안 찍고 차만 찍고 가는 거야. 인기 떨어진 애가 아니고 애초에 나는 안중에 있지가 않아. 그런데 아니, 얘들은 이걸 찍어서 지 친구들한테 자랑하나? 귀여워했어.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며칠 뒤가 됐는데 누가 나한테 제보가 하나 한 거야. 엄청난 일이 있다. 무슨 제보죠? 애들이 찍어서 뭐 하나 했더니 사나이 불당 참치 페라리 488 신혼 걸기. 본인은 고등어고 친구는 불당동에 사나봐. 얜 불당 참치야. 얘는 뭐 두정 고등어인가? 야, 센스 봐. 번호판 가리는 거 봐. 저번에 탄 페라리 완화님 거였네요. 페라리 488 스파이더 타봄 타주분 감사합니다. 더 웃긴 거는 페라리 488 스파이더 밟아보기 스파크 무시하는 거 봐. 나도 지금 영상들 제대로 보는 거 처음이야. 크록스 신고. 애들이 찍었던 그거. 이게 두 번째 날이거든? 얜 크록스밖에 안 신나봐, 얘가. 오이, 방법을 알았다. 전자 저기 5초 걸어놓고. 오해하지 마세요! 이상한 뭐 저거 아닙니다. 마스크예요. 편의점에서 파는 마스크예요. 이거 내가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여성분의 누구 사진이죠? 마스크를 쓴 사람의 알바 모델이겠죠? 자, 사나이 불당 참치 시동 거는 거 보여주겠습니다. 한번. 5초만 기다려. 아, 그래서 이 불당 참치와 이 불당 고등어, 이 페라리 원정대들은 주기적으로 제 아파트에서 젠틀하게 차를 구경하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. 나는 이게 이 타이틀이 너무 웃겨. 사나이 불당 참치.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, 영상 편지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각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. 안녕, 페라리를 사랑하는 이제 불당 참치와 불당 고등어 친구들. 이렇게 또 형에게 유튜브 각을 선물해줘서 너무 고마워. 물론 너희들에게 이걸 유튜브에 올린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니들도 니들 마음대로 내 차 유튜브에 올렸잖니? 아무튼 젠틀하게 내 차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, 내 차 24시간 돌아가는 블랙박스 설치해놨어. 차음집 나면 형이 찾아가서 불당 참치 바로 회 떠버릴 거야. 기억해.